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해 수익을 창출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10개 기업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을 당시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세계 주요 언론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AP는 히틀러가 지배하는 당시 독일에서 유일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서방의 통신사였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 정권과 협력을 맺고 나치 선전부가 제작하고 선정한 자료들을 미국 신문에 제공했는데 이는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가디언은 AP가 나치의 뉴스와 사진을 독점 공급하게 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졌다고 지적했는데 AP는 이에 대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3년부터 독일에서 추방된 1941년까지 AP는 나치 탄압을 받았다며 협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크리스털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처럼 크리스털 제품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제조업체 바카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협력하고 독일과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기업입니다. 프랑스의 친독일 정부였던 비시 정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와 나치 협력자들을 기리는 멋진 크리스털 기념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1942년에는 바카라의 유리장인이 비시 정부의 패팅 원수를 위한 수정검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 검은 무게가 400kg이 넘었을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1992년까지 바카라 최고의 직에는 과거 나치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만 명의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추방해 1991년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되었던 르네 부스케라는 인물은 1993년 암살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코 제품들로 익히 알려진 스위스 기업 네슬레도 과거 나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는 중립국이었지만 자발적으로 나치 협조해 독일군에게 전투식량을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유대인 등의 강제 노동자를 지원받아 노동에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슬레가 1947년 인수했던 자회사인 나기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 국경 근처의 여러 집단 수용소에서 이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네슬레는 2000년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유대인 단체와의 합의금으로 146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당시 성명을 통해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활동했던 네슬레 그룹의 일부 기업이 이들을 고용한 것이 확실하거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슬레는 종전 후 나치에 협조한 기업을 인수했지만 법적으로 계승되었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1924년 독일 메칭엔에서 패션회사인 휴고보스가 설립됐습니다. 휴고보스는 독일의 경제 불황으로 파산에 몰리기도 했지만 나치당에 가입하고 독일군의 군복을 납품하게 되면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휴고보스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많은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메칭엔의 휴고보스 공장에서 1241명의 강제 노동자들이 고용됐었습니다. 또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선 프랑스 출신의 전쟁포로 40명도 휴고보스 공장에 동원됐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히틀러 나치 독일 시절 회사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발간됐을 당시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시절 휴고보스 공장에서 고통받은 이들에게 깊은 사죄를 표시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인 아우디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협조하며 성장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 등의 강제 노동자들을 많이 동원했던 전범 기업으로 아우디가 아우토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을 당시 3,700명이 넘는 나치 수용소 수감자들이 아우디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뒤 1940년 5월부터 아우디는 민수용 생산을 중단하고 군용 생산만 진행했습니다. 전차와 항공기 엔진 등의 생산을 위해 공장 시설을 전환한 것인데 당시 아우디 공장에서 일하다가 장애를 입은 노동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우디는 과거 강제 노역에 대해 나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전쟁의 불행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다 한때 집단 소송과 불매운동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 정부의 나치 자산 동결 명령을 피해 나치에 협력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 기반을 둔 많은 유대인들의 계좌를 동결시켜 그들이 동맹국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없애 생존의 기회마저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BBC에 따르면 전쟁 기간 체이스에 의해 약 100개의 유대인 은행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이스 은행은 독일계 미국인들에게 나치의 전쟁 채권 판매를 도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936년부터 1941년 사이 체이스 은행은 독일이 2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으는 걸 도왔는데 그 대가로 12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BMW 역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강제노동자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그 수치가 5만 명에 이른다고 언급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데는 BMW를 소유했던 귄터 크반트와 아들이 히틀러 정권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귄터 크반트는 1930년 나치당원이 되었고 4년 후 히틀러로부터 군비 경제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는 나치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 가장 큰 항공기 엔진 공장이었던 윈앤 알라의 BMW 공장 노동자 수는 1939년 1,000명에서 1944년에는 17,000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모두 외국인 민간인과 전쟁 포로, 강제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특히 강제 노동자들은 공장 증설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휴고보스처럼 BMW도 2016년 100주년을 맞아 과거 나치에게 탈것을 제공하고 유대인 등의 강제 노동자를 동원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은 나치 정권 시절 독일의 지사를 설립하고 데이터 자동 처리기인 이른바 펀치카드 처리기를 생산 관리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역의 가구 조사를 통해 유대인을 색출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 관리에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즉 수용소로 입소하는 유대인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활용된 것입니다. 나치 강제 노동 피해자들은 과거 IBM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치 홀로코스트는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BM은 자신들의 독일 지사가 나치에 의해 인수되었다고 하면서 거리를 도왔는데 IBM이 홀로코스트 기금에 아낌없는 기부를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도 나치의 폐악에 동조한 기업이란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관된 활동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의료실험이었는데 무엇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실험은 법적,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이에 나치 친위대 의사에게 강제 수용소에서 고의로 감염시킨 환자들을 대상으로 루테놀과 같은 약물을 실험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또 바이엘의 한 고위 관리는 아우슈비츠 모노비츠의 화학공장을 감독했는데 그곳에서 의사들은 바이엘의 약품을 결핵과 디프테리아 등에 감염된 죄수들에게 실험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이엘의 모태인 이게 파르베는 나치가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사용한 독성가스인 치클론베를 제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독일 미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보험회사 알리안츠는 1890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기업입니다. 허나 알리안츠는 나치 운동의 주요 지지자였고 그런 영향 때문인지 히틀러 첫 내각에는 알리안츠의 수장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CEO였던 쿠르트 슈미트는 히틀러 정권에서 경제장관으로 임명됐는데 모든 주요 보험 계약이 알리안츠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모든 시설과 직원들도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그러면서 알리안츠는 유대인들이 지불한 보험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을 종료시키거나 지불을 거부해 계약자나 생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나치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쟁 후 알리안츠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보험증권이 분실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한때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